평상시처럼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예요. 어. 거기까지였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사고의 기억도 없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앰뷸런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앰뷸런스 아닌데 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에게 들어서 나중에 그런 것처럼 기억이 되는 건지 그건 흐릿하고요. 그 여기가 막 피가 많이 이렇게 머리서부터 이렇게 됐었나 봐요. 네. 근데 입었던 옷이 조금 돈을 좀 줬던 주고 샀던. 아, 그렇겠죠. 그 혼수 상태에서 거의 맛이 간 상태에서도 그게 생각나. 자르면 안 된다 그랬대요. 오, 와. 이 옷을 자르면 안 된다고. 비싼 거였나 봐요. 네. 이정님 남편분 되세요? 그러시는 거여서 보이스다. 제가 이정님인데요. 막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금 선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리는 것도 다 받고 거기 자전거를 이제 받아서 제가 차에 실어놓고 그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두세 번 정도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네. 이번 것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날 어머니는 보시고 진짜 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통곡을 하세요, 통곡. 한참 후에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봤대요. 그 사람 얘기로는 그 사람 되게 멀리서 봤어요, 사실. 멀리서 내가 날아가는 걸 봤는데 뒤에 차가 왔다가 나를 확 추월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날아가. 공중에 떴대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차는 갔고 그렇게 사실 제가 하는 운동이 조금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냥 재미로 자전거 타는 운동은 아니고 지금까지 스폰서를 받고 다 이렇게 스폰을 받으면서 팀 운영을 해왔었고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언제든지 운동할 때 그 인간의 한계를 넘지 않고 저는 나를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자전거를 타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느니 안장에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타요. 그래야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원했던 미션을 워크아웃을 해가니까 남들은 그러죠. 아, 독한 사람. 병원에 있으면 알았어요. 트라우마. 그 사람 독하고 뭐 강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그 고통이 그리고 앞에도 뼈가 부러진 게 앞에 뼈가 부러져서 뒤로 근육을 뚫고 나가서 등뼈를 뚫었더라고요. 등에도 지금 쇠로 심박아 놓고 앞에도 박아 놓고 네. 여기가 다 걸레가 됐어요. 근육이 누군가 주머니에서 스위치가 있어서 딱 뺏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 앞뒤 안 가리고 뺏어서 스위치 누르고 싶어. 마약 진통제도 두 개 넣어서 맞고 여기다가도 막 붙이고 진통제도 먹고 이 사정을 내 마음을 얘기하니까 더 넣으면 죽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운동을 해서 뭐 강해지고 그게 다 없어요. 정말 인간은 거기까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걸 하나님 알게 하셨고요.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나오는 그 침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제자리에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것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거 자기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지. 네. 언젠가 누군가에게 올 것이고 결국에는 네 몫이니까 아파도 네가 이겨야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주저앉고 구멍이 다 열린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주저앉았구나를 깨닫는데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과정이니까 저쪽에 차가 와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내 무릎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저앉아버렸어요. 근데 당연히 차이가 보니까 차가 옆에 없죠. 저기 있어요. 아, 아직도 없었죠. 네, 저기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인식해. 네, 트라우마. 네, 저는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을 돌아가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뇌에 이걸 다쳐가지고 이제 아내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스스로 미션을 놓고 목표를 놓고 살아왔던 그 패턴이 내가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이렇게 내 한계 내에서 있었구나라는 선물처럼 얘기했어요.
사고 날 장소가 아닌데 내가 왜 사고 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형님 로또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네, 로또 사세요. 그래서 좋은 저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 풀리려고 그러는 거 같냐. 아. 좋게 생각해 로또 사라 될 거다. 근데 한번 사볼까 해서 두 장을 샀어요. 하나는 자동 선택. 근데 하나 번호를 어떻게 사냐면은 0316 그다음에 나머지 번호는 아내가 찍었나 봐요. 0316이면 그 사고 난 날짜네. 그러니까요. 모든 번호가 다 안 맞았는데 나중에 딱 맞춰보니까 0316이 딱 두 개만 맞은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와.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웃었어요. 야 웃긴다 야 웃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거 쓱 올라온 게 야 정말 웃긴 일일까? 다 아무 숫자도 안 맞고 0316만 맞았는데 네. 그것도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웃고 지나갈 일일까 생각해서 아 지금도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게 사실은 그 로또 0316 그 동그라미 친 걸 보고서요 한참 막 혼자서 막 웃다가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확 그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고가 하나님이 네 인생, 내 인생에 준 로또 같은 거죠. 네. 그 마음이 확 왔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사한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제가 받은 느낌은 하나님은 본인이 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단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야 라고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뭐 날 피조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그냥 내가 너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네.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우리 홍집사님 가정 위해서 또 우리 홍집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집사님 귀한 나눔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사고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삶의 과정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순간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마 그것을 그 로또 티켓을 보면서 더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우리 홍집사님 마음에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야. 그렇게요. 너의 아픔, 너의 그 지나온 얘기들, 너가 되게 자신만만했던 그 순간들, 또 네가 되게 힘들어했던 순간들,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들 내가 같이 있었고 그때 내가 너였어라고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너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숨 쉴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과정 중에 잘 회복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